인도적 시간입니다. 새롭게 달라진 시카고 한인 서로 돕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첫째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그 이민자들의 다양한 요구들 또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케어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을 갖고 계시지만 여전히 의료보험이 없으셔서 아무래도 건강 진료 검사를 받거나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시카고 지역의 한인 의사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자원봉사 컨트랙을 맺어서 그분들의 소개하는 의료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또 의료, 뭐, 예를 들어서 메모그램 같은 거, 유방암 검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식 서비스. 캐톨릭 체리티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시니어 뉴트리션 프로그램의 음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푸드 배스켓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달 인컴이 1,800불 이하면은 해당이 되는데 또 연령이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나 이런 건 제외하고 의료 서비스하고 푸드 서비스는 시니어 여성입니다. 한인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5%의 이제 외국인들 뭐 스페니쉬 형제자매, 그 다음에 러시안,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Grateful for community Korean Community Center for all the help, and it's so good and it's helped me a lot. 여기 와서 그 푸드 스탬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집에 식료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여기서 뭐 직업 알선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았는데 요새 물값 물어보고 좀 떼서고 예.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는 그동안 이제 바깥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너무나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우리 동포들이라는 데 그런 그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 센터가 자리 잡고 발전하는 데 미력하나마 좀 기여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 해외에 있는 한민족은 저는 우리들끼리 그런 그 서로 협력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그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 있고요. 그랜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 센터가 현재서는 존립이 어려울 정도까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시대 상황 또 우리 한인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습니다. 35년이라는 역사 속에 이 옛날의 한인타운이 로런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대 상황에 맞추려면 아무래도 이 서비스 장소가 이곳뿐만이 아니라 서버브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웹사이트 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직접 전화하는 외에는 뭐 달리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를 좀 구축하고 있고요. 재출발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필요한 것을 찾으면서 센터의 그 부여된 고유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죠. 이용자들, 소위 말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좀 찾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도움 받고 나서 아 정말 기쁨이 있고 언젠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때 또 상황이 놓여졌을 때 기꺼이 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억하고 그런 기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